민주당, 아예 당 바꾸는 민주당으로 넘어올 생각은 있냐고, 선배님. 내가 지금 있잖아. 예. 정말 그, 농담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만약에 이 정부가. 예. 탁, 이제 나를 끝까지 이렇게 대신 때리면. 네. 예. 내가 꼭지 돌지. 막말로 뭐, 어? 챙겨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예. 뭐, 2년 정도 끝나고 난 뒤에, 진짜 양심선을 하고, 진짜 민주당 넘어가가지고. 예. 영등포 구청장이나 뭐, 다른 데 구청장이라도 해 먹어야지, 막말로. 공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또 공기업에 이제 못 들어갔을 때는 양심선언하고 민주당이라도 들어가 보겠다 뭐 이런 진짜로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8월 3일 둘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예 제가 저기 출근하기로 돼가지고 아 그래 어디 공사 종로에 있는 예 그 서울 보증보험이라고 들어갔지. 11개월간의 우여곡절을 거친 김 전 비서관 결국 공기업이 최대 주주인 금융회사 감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9월 5일 김대남 당시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양이라는 걸 알게 된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처인구가 뭐 삼성 들어온다 그러지 뭐 이렇게 그 개발에 호재가 좀 있거든. 네. 그런데 내가 토목을 전공했잖아, 알다시피. 아, 예. 그러니까 내가 딱 그걸 가지고 비춰서 딱 했더니 네. 오, 지역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요. 김 비서관은 이미 도시개발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용인갑 출마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나도 또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예. 지푸라기보다도 잡는 심정이니까 네네네. 또 그쪽에 동향이나 이런 거 혹시 무슨 얘기들이 나온 게 좋은 게 뭐 있으면 예, 그렇죠. 예, 그러던가 좀 잘 살펴봐요. 용인 처인구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도 주말이면 용인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예, 비서관님. 아유, 우리 아우님. 아,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아니요,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네. 계속 그 용인에서 지금 내 저 바까리 하느라고. 아, 바까리. 그는 지난해 10월 말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내고 총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기사도 나왔잖아. MBC에서 그 보수 우파들 키우는데 뭐 나 키우지도 않았어 안 되는데 아저씨. 아야 형님 뭐 키운다고 키워집니까 형님? 키운다고 키워지나 싶은데 이제 막 그렇게 MBC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를. 예. 그것도 사실 기사도 있으니까. 예. 약간 이제 뭐 그런 프레임으로 예. 은근히 살짝 이제 나를 공격하면. 예. 이제 그게 내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뜨지. 아 그래요. 경선 때까지는 예. 우리 결집력이 있어야 내가 경선에 통과를 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경선 통과하면 예. 아 슬기원이 아 내가 반성을 한다. 아아 이내 보니까 예. 이게 만만치 않다.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예. 치우쳤다고 양심선은 비슷하게 예. 약간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5.18 이 양반들 또 끌어들여가지고 예. 퍼포먼스로 좀 하는 거지 그다음에 또. 그렇죠. 지난해 11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 혁신위원회는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사선을 한 친윤 권성동 의원도 대상이었는데 김 전 비서관의 대처는 발빨랐습니다. 내 강릉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권 의원이 강릉에서 안 나온다. 예. 그러면 대남이 뭐 하러 용인 가냐? 예. 강릉으로 가라. 예. 아마 완전히 당선이다. 아, 예. 권성동 의원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겠죠. 그렇게 대안이 나타나면 권 의원이 저 ᄉ 하려고 나 밀어낸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권 의원이 사모님한테 내가 했어, 전화해가지고. 권 의원한테. 아. 무조건 갑니다. 저 예. 용인에만 밀어주십시오. 강릉 강자도 안 꺼내고, 저 생각도 없습니다. 용인입니다. 예. 떨어져도 용인에서 떨어지겠습니다. 공천만 주십시오. 아. 그렇지. 하지만 2월 20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쪽팔리고 망신당하는 거는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야, 예. 야 대통령실에 있는데 나는 서자냐 무슨 아 42살짜리는 가가 80년생이거든. 그거는 비서관 달아주고 거다가 저거 빼지게 달아주려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직무대리네. 이후 그의 관심사는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뭐 어디 공기업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 잘 지금 이제 이거 뭐 사살 하고 뭐 권성동 의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떤 뭐 네. 참고 기다리면서 어디 뭐 공기업이라서 가서 네. 연봉이라도 잘 받으면서 네. 다음
대권에 누가 나올 건지 그걸 예의주시해서 거기서 다시 또 올라탄다든지. 네. 하지만 애꿎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민주당 아예 당 바꾸는 민주당으로 넘어올 생각은 있냐고 선배님. 내가 지금 있잖아. 네. 정말 그 농담이 아니라 내 진짜 만약에 이정부가 예. 확 뒤, 이제 나를 끝까지 이렇게 배신 때리면 네. 내가 꼭지 돌지 막말로 뭐 어? 챙겨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예. 뭐 1년 정도 끝나고 난 뒤에 진짜 양심선언하고 진짜 민주당 넘어가가지고 예. 영등포 구청장이나 뭐 다른 데 구청장이라도 해 먹어야지 막말로.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을 세우고 싶었는지 전당대회를 앞두고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뭐 한 10가지가 한이 안 돼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자녀 문제야. 그렇죠. 자녀 문제. 예. 그다음에 또 뭐 있는데 한번 니네가 좀 세게 한번 다뤄봐봐. 지난 8월 3일 둘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예. 내가 저기 출근하기로 돼가지고. 아, 그래. 어디 공사 종로에 있는 예. 그 서울 보증보험이라고 들어봤지? 11개월간의 우여곡절을 거친 김 전 비서관 결국 공기업이 최대 주주인 금융회사 감사로 들어갔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한편의 뭐 인간극장인가요? 예. 네. 네,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가 공무원이라고 봉급을 주고 있었군요. 네. 네, 오로지 자리 욕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실에 네. 있을 때부터 이미 마음은 뭐 콩밭에 가 있다라고 저기 네. 많이 얘기하는데 용인갑 자신이 출마할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첫 통화부터 본인이 용인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주말이면 용인에 내려가서 밭갈이를 하고 있다. 예, 명함 돌리고 그러고 예. 있다. 라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첫 통화에서부터 이명수 기자한테 했고요. 또 이제 정식으로 예비 후보로 이제 뛰기 시작했을 때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기민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실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우쿨리, 내가 꼴통처럼 흔히 말하는 네. 구구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대통령실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네.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포지셔닝을 하다가 일단 공천을 받으면 이제 대중적으로 표를 받아야 되니까 5.18 단체들도 이렇게 끌어들여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우파 인사가 아니라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겠다라는 나름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그런 총선 전략을 세우기도 했고 또 하나 보셨으면 알겠지만 권성동 의원 예. 범지 출마론 나왔을 때 그럼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강릉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권성동 의원의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저는 강릉에 강자도 꺼내지 않겠으니까 용인에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기민한 모습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물론 이제 사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저는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은 예. 공적 마인드를 갖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런 모습이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국민들을 진짜 갖고 놀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구나. 네. 아, 대통령이랑 저 판에 박은 사진 찍고 저런 거 올리고 용인에 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배출됐던 그런 지역에만 가면 그리고 경선 때는 극우파 그리고 경선 끝나고 나서는 잘 언론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보수. 그러면 국민들이 찍어주고 나는 계속 출세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네, 아니, 예. 5.18 민주단체들이 어떤 단체입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들, 에휴. 그런 유가족들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그렇죠. 표 계산을 위한 네. 철저히 하나의 수단,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씁쓸한데 공천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겠다. 네. 네, 공기업 들어가서 또 잘 먹고 잘 살겠다. 또 공기업에 이제 못 들어갔을 때는 양심 선언하고 민주당이라도 들어가 보겠다. 뭐 이런 진짜로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네. 그 전에 공기업 관련해서 청탁을 할 때 지금 이원모 비서관한테도 살살살살 이렇게 잘 보이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네. 권성동 의원한테도 뭔가 부탁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황종호 비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네, 리포트에는 안 나왔지만 전체 녹취록에 보면 있습니다. 황종호 비서는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아, 또 이게 또 같구나. 네, 그래서 황종호 비서관하고도 자주 연락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쪽을 통해서도 지금 얘기를 넣고 있다. 예, 공기업에 보내달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을 보내줄 수 있는 권력자들, 자기보다 센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그 권력자 안에 또 김건희가 들어가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김건희의 비서관인 황종호 비서관한테 예, 연락을 한다는 거니까. 네. 그럼 결국 김건희가 꽂아준다는 거잖아요. 여러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했다는 걸 보면 본인은 예.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 대통령한테 부탁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네. 그래서 결국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SGI 서울보증 상근 감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자리고 어느 정도의 연봉이고 어떤 혜택들인지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셨죠? 네. 예. 그 SGI 서울보증 상근 감사위원으로 8월 5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예. 어떤 자리인지 예. 저희가 좀 연봉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 자리인지 취재를 해 봤습니다. 예.